네, 대대적인 사초 실종의 여야 논박이 아주 뜨겁습니다. 절대 삭제될 수 없다던 이지원 시스템에서 추가 문건 100여 건의 삭제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네, 내주부터 이제 관련자의 줄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 모두 긴장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삭제를 지시했고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삼 한국거버넌스 전략연구원장 그리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삭제할 수가 없다. 기능이 그런 기능이 없다던 데서 지금 100여 건의 삭제 문건이 정치 관련해서 문건이 삭제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범법행위죠. 완전히 범법행위. 그렇죠. 범법행위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이제 검찰 수사가 확실하게 발견되는 우선 그 친노 측 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거잖아요. 예. 삭제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삭제가 지금 됐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나중에 그 기능이 추가돼서 삭제를 예, 한 거죠. 근데 다른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요, 예. 이게 관리자 모드를 보면은 이게 충분히 삭제가 가능하답니다, 말하자면. 아, 예, 그 예. 시스템 안에서도. 예, 예, 그 시스템 안에서 관리자 모드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 그것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박명재 장관도 얘기하셨지만은 그 저기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안 넘겨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관으로도 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봉화마을에서 가지고 온 거, 네. 그 자체도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안 넘겨주고 자기들만 알고 있으면서 어허. 했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제기된 거죠. 하하. 예, 예. 그것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네요. 예, 그렇죠. 뭐 이런 거. 가운데 민주당 김현 의원은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면은 초안은 그냥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삭제가 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얼토당토 안 한 말입니까? 그분들은 하도 그냥 상황상황마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면요. 검찰에서는 지금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정확히 말을 하죠.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공공기록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가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잘 좀 예.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부분은 이 대통령 기록에 관한 것들을 관련된 기관들, 즉 자문, 보좌, 경호 이런 기관들의 장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결과와 과정을 기록물로 생산해서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대통령이 그 어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정상회담, 대통령 직무 수행이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와 과정을 모두 다 이 대통령 기록물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에 시켜서 기술적인 문제로 잘 안 들리니까 당신들이 음성 증폭 장치나 이 잡음 제거하는 장치가 있을 거니까 이 만들어라 하고 줬단 말입니다. 예. 그럼 국정원은 생산해서 두 부를 만들어서 한 분은 청와대에 주고 한 분은 국정원에 놔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청와대에 도착하는 즉시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이죠. 엄연히요. 그래서 그 이 보좌 자문하는 기관의 장, 즉 거기에서는 비서실장이 저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고 정상회담을 준비했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책임지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될 당사자로서 본인도 시인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감수하고 이관시켰다고. 네. 그건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하하. 그건 분명하게 대통령 기록물인 게 맞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원에 있는 건 그럼 성격이 뭐냐. 자, 이 부분에서 검찰이 먼저 하나 수사할 게 있어요. 예. 자, 국정원에 남겼는데 지난 그 7월 4일 올해 7월 4일 날 이 김만복 원장과 국정원 간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논란의 와중에 보면 김만복 원장은 그 한부를 남겨뒀다. 그리고 그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앞으로 후임 대통령이 보라 했다라고 했고 당시에 국정원의 대변인은 그것도 다 폐기했다. 그리고 2008년 1월에 세상에서 없는 것 한부를 다시 생산해냈다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게 일급으로 공공국가기록물이라는 부분도 지금 국정원과 김만복 원장 사이에서 말이 엇갈리고 있고요. 예. 김만복 원장은 당시 오리발을 내밀었죠. 예. 그때 2008년 1월부는 나는 모르는 거다. 나는 10월분만 남겼다. 예. 했는데 국정원은 그건 폐기됐고 이거는 새로 생산한 건데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사인한 게 있다. 1월 8일인가. 하하.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내가 착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 이 본에 대한 그 성격 문제는 그 본을 언제 보관을 시작했고 중간에 파기를 했느냐 또 더 나아가서 그 파기 행거를 다시 생산했느냐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가려야 되는데요. 그거는 국가기록원이 생산에 일조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관을 할 수 있고 그건 또 공공기록물로서 같은 문건이 성격상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는 대통령 기록물이고 여기 있을 때는 공공기록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질 수가 있죠. 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누락이 한 지금 민주당에서는 누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락이 아니라 거진 파기 수준이고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이때 저때 지금 상황 따라 지금 계속 다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국민들이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진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그겁니다. 책임지고 이관을 해야 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분명히 이관 안 했다라는 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이고요. 확인된 사실이고요.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집으로는 들고 간 거죠. 봉화로는 갖고 갔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북한의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내용인 건 혹시라도 새어나가면 문제니까 지워버리고 그걸 좀 순화시킨 표현을 조금 순화시킨 새로운 걸 만들었다가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청와대에서 왜 갖고 갔냐. 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무단 유출하게 되었을 때 징역 7년 이하. 그다음에 이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갖다 주면 처벌을 받게 되죠.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갖다 주는데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담겨 있는 그 장부를 경리가 무단으로 자기 집에 갖고 갔다가 자기가 뭐 해먹은 게 들켰거나 들킬 것 같거나 여러 가지 비리가 있어서 나중에 회사에서 고소한다니까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거래 기록이 나왔다. 이랬을 때 경리가 어쨌든 그게 나왔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그 책임을 면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네요. 이제 또 처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검찰이 줄소환을 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또 이제 커질 것 같은데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같이 동행했던 인물이 조명균 그 정책비서관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는 서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삭제를 하려고 지시를 했으면은 어떤 또 기술자가 들어갔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에까지 다 검찰의 줄소환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지금 한 30여 명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저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의원을 소환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리고 김만보 국정원장하고 조명균 비서관, 김경수 비서관, 그다음에 김상경 그 국가기록원 이런 주요 그 소환 대상자를 포함해서 한 30명은 되는 것 같겠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서 그 당시 상황하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또 검찰 수사받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지금 조명균 그 정책비서관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윗사람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문재인 비서실장이에요. 윗사람이 모르고 아랫사람이 알았다? 이거 맞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권의 특성으로 보면 중간을 빼먹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도무지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은 지난 6월 22일인가 국정원이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초안을 공개를 하니까 이제 원본을 공개하자. 원본과 다른 것이다라면서 그 공개의 주도를 문재인 의원이 총대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7월 2일 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3분의 2가 넘게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이제 그 열람 심의위원들이 만들어져서 열람위원회에서 22일 동안 뒤졌는데 못 찾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그때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럴 것이고 또 지난 대선에서 보면 한 두어 차례 특히 12월 17일에는 내가 모두 감수를 했고 책임지고 넘겼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은 지금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체이탈 합법이 돼버렸죠. 거기에 대한 부서의 책임자도 문재인 의원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그걸 갖다가 까보자고
네. 공개해보자고 업무가 네. 다를 수 있으니까 주도한 사람도 문재인 의원이고 지금 많은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다 문재인 의원 밑에 예. 친노 참모들이에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른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최경환 원내대표 주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죠. 네. 아, 그 부분은 법에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 각 부서의 장은 예. 책임지고 목록을 작성해서 6개월 전부터 넘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 비서실에 관련되는 부분, 네. 특히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또 본인이 겸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록이 안 넘어간 부분, 예. 대화록뿐만 아니라 그 비서실에서 관련된 모든 기록을 책임지고 넘겨야 될 부분은 문재인 의원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조금 더 이 사건을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서 서상기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니요, 위험할 못합니까? 것도 없죠.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예. 삭제한 것도 복원해서 그건 예. 거의 녹음에 가깝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또 공개하자면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난리를 칠 거고 또 그것도 또 조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기들이 만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TV에 나와서 예. 이 논쟁의 궁극적인 끝은 결국은 녹취 파일이 공개돼야 되고 이 지구상에 예. 남북 정상회담 2007년 10월에 그 유일한 원본은 녹취 파일밖에 없다. 아. 왜? 네. 서로가 다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한 그렇죠. 원본은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밖에 없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요, 이제 삭제가 된 게 한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남북회담 정상회의록인데 지금 보도로는 이게 삭제된 게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 100건 정도가 된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많은 목록 중에서 100건만 딱딱딱 지웠다는 거는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그 정치 관련 내용이라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 검찰 수사가 최종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의혹이고 추론인데 예. 상당히 이제 국민들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또 감추고 싶은 예.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의도가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럼요. 거죠. 의도가 충분히 있겠죠. 근데 그래도 하여튼 사초 역사는 한 점 한 획도 고쳐서는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연산군의 갑자사화라는 게 뭡니까? 연산군의 어머니를 누가 어떻게 해서 금삼에 피로해서 죽이겠는가를 그 사초에서 아무도 못 지우게 목숨으로 막아서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을 나중에 보고 연산이 보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보복을 한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은 네, 네.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한 점 한 획도 누락도 있을 수도 없고 수정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네. 지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종이 아니다, 은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또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봉하마을 김경수 그분은 이 상황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통째로 넘겼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네. 그러면서 이제 아, 그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국가 기록원에 남아 있지 않았는지 그건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황장 소장님 이거 100권 삭제됐다는 거 무슨 내용일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요 탄핵과 관련될 때 뭐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이야기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뭐 제가 미국 스파이로 몰렸는데 저는 당시에 정권이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관련자하고 제가 몰렸죠. 네. 뭐 그런 어떤 내용들, 예민한 정치적 내용들이 있지 않겠나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한 또 중요한 것이 그러면 삭제 시점, 왜, 누가 이거 이제 다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했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록 정상 간 대화록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명근 비서관한테 지시했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지금 정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이 과연 이제 누구의 결국엔 대통령밖에 없냐 그런데 그래도 지시했더라도 결국에 이제 그 뭐 그 죄 정도만 처벌의 정도만 따를 뿐이지 실행한 사람들도 이제 말하자면 같이 그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조명근 비서관 가운데 실무 책임자인 비서실장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대화록에 관한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 지시했다는 거고. 그렇죠. 방금 이제 황 소장님이 지시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이 삭제했다면 이건 엄청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진짜 큰일 날 상황이. 그럼요. 이건 엄청난 범죄죠. 네. 네. 이제 누가 삭제를 했는지 그 답이 좀 나와야 할 시점인데 곧 나올 것 같기도 한 게 여기저기서 좀 폭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친노분 한 분도 또 뭐 노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박명재 전 장관이 노정부의 기록 유출을 자신은 반대했지만 지금 뭐 노정부가 하겠다고 강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드러나는 겁니까? 예,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겁니다. 그 노정부 노정권에 관련됐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과할 일은 사과를 하고 네. 그럼 잘못했다. 자,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하자라고 나오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자, 엄청나게 그 왜곡시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자신들이 반납을 했을 때, 왜 그때는 이 원래 이 자기들이 반납을 했던, 이간했던 예. 이지원과 봉화 이지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내지, 뭐 국정원에 보관된 게 1급 기록물이라고 아직도 우기고 있다는 거라든지, 예. 또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이런 사태의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그 봉화 마을에서 이지원에서 하나가 나왔고, 국정원본이 하나가 있었으니까 우리는 삭제가 아니다라. 뭐 우리가 뭐 폐기했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 논리에 대해서 평소에 국민들이 살기 바빠서 네.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악용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렇게 놓은다면 법적으로 다 밝힐 거 다 밝히고 녹취 파일도 까고 예. 그리고 처벌도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또 하나의 최근에 중요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명박 그러니까. 대통령도 많은 걸 삭제하고 안 넘겼는데 아. 왜 우리 보고 이러냐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이 언제부터 생기느냐.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2007년에 만드는 겁니다. 그전에는 공공기록물로 해왔죠. 네. 그럼 자기가 만든 법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2007년 이후에 대통령도 두 명밖에 더 있습니까? 제대로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이참에 다 조사해서 원칙을 씌우고 네. 세우고 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도 물러나면서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또 감출 것도 없이 떳떳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나 네.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궁금해진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의원 이제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이 상황을 갖다가 문재인 비서실장 모르게 다른 조명균 비서관이라든가 다른 분을 시켜서 원본 파일을 조작을 해서 국정원에 해라라고 시켰다면 문재인 의원은 모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대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대선 때 발언이 참 세서 그때 그런 네. 과정의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대선이 오래 지났고 예. 이 논란이 얼마나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의원이 6월 22일인가 이걸 다 공개해보자 원본하고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전에 네. 대선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칩시다. 네. 자기도 또 잘 몰랐고 뭐 솔직히 뭐 비서실장이 넘겨지는 걸 한 개씩 한 개씩 꼼꼼하게 목록을 안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확인을 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이제 문재인 의원으로 실수로 하고 보기에는 아. 그때 6월 22일 날 발언 부분은 예. 이거는 이제 고의로 간 부분이 돼버렸죠. 아. 그래서 모르고 했다라더라도 두 번째 그랬을 때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네. 그냥 설마 공개까지 갈 거냐라고 해서 한마디로 버플링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반식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또 이렇게 이제 없다라고 밝혀지고 난 이후에 문재인 의원의 태도가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이 대답해야 된다고 예.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그렇죠. 본인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길로 가셨다고 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예. 어떻게든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네요. 네. 뭐 황 소장님께서는 법적 책임도 문재인 의원에게 있다고는 했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 사실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만은 확실히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민주당 내에서 친노 세력이 조금 힘을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김한길 대표로서는 본인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고 지나가죠. 김한길 대표로서 이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좋은 그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된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근데 좀 그 부분에서 좀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그렇다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금 대변인이나 이런 건 다 김한길 대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지금 음모론, 그러니까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한 음모로 국면 전환용으로 이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했다는 대변 성명이 나왔단 말입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예. 그러면은 김한길 대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이 사건이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검찰 중간 수사 발표했습니까?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요,
그러면은 사실 이 검찰이 이 NLL 대화록 실종 이 검찰 수사를 중간 발표하면서 예. 이득 본 사람은 민주당하고 최동욱 총장이에요. 네. 그렇죠. 아, 최동욱 총장 음모론으로 수세에 몰렸는데 전환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이 NLL 건은 100건이라는 게 삭제가 됐다고 하니까는 이 검찰이 이걸 얼만큼 밝혀내느냐 또 네. 노무현 정부 당사자들은 얼마나 또 솔직해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